오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좀 긴데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위한 히브리서 12장 1절은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기도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신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해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혹시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산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면 오늘이 그분의 영생의 선물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독서관 중에 성령을 충만시켜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생애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강건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를 선받으러 기도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것일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산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거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고 살았던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을 주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평안을 줄? 어떤 사람은 교육을 열심히 받아 훌륭한 교수가 되고 석학이 되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을 추구했어. 그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과연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명예, 존경,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 과연 그 사람이 이룬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왔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가져온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유명한 그런 가족들, 명예를 얻은 그런 가문들, 예를 들어서 케네디 가족을 한번 보라. 케네디 가족 얼마나 비참하게 그 열매가 세상에서 뭔가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그 사람들 가족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나? 비참한 모습. 과연 그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족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명예와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을 받지만 과연 여러분 가정보다 행복한 그런 가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 이병철 씨, 그 다음에 정지영 씨. 그 정지영 씨 가족을 한번 보죠. 과연 그 가족이 여러분 가족보다 행복한 가족인가요? 어떻게 그 가족들이 좀, 어떤 연유에서인가.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줬는지 한번 물어보라. 그 사람들한테. 그 자손들한테. 행복하니. 그 다음에 석학이 된 사람들,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죽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수학의 공식을 모르는 하나님은 자기 믿을 수 없다고 루터런 목사가 복음 전한테 거절하고 지옥에 갔어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연 그 사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는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추구한 그런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서는 영구적인 허무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느냐, 영구적인 행복을 추구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과연 그 짧은 기간의 행복이냐 아니면 그 온 자기의 생애가 행복함으로 죽을 때 정말 간증을 그것을 할 수 있고 죽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예 빌리버들은 비록 가진 걸 없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많은 것들을 박해를 당하고 하지만 죽을 때 해피하게 행복하게 죽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간증하고 주님의 그 면류관을 자기가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은 그런 세상 일시적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시적으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천천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죽을 때 사도바울처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행복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성도들로 만난 것이 내 목표.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서 12장에 그것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죽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가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종교행위를 내세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자기 탓이지 또 주님의 탓이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 해도 그 귀중한 명성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이 남에게 100만 불을 자선사업을 하고 몇억 불을 자선사업하고 해도 여러분 그 귀중한 명성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장로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그 명성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선물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거저 공짜로 값 없이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받지 못한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죽음 뒤에 몸은 흙으로 가지만 혼은 몸을 떠나서 그 무서운 사탄과 타락한 천사로 위해 만든 불못에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 영광된 보좌에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왜 할 일 없이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이 세상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건물은 불로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이 나와서 핏값으로 재산받은 성도들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교회는 본인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 사실도 모르고 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 지옥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그럼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멸하는 혼이 몸을 떠나서 그 무서운 지옥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은 구원 자체를 모릅니다.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행통한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오려면 나올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죄로 물들은 혼이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죄가 하나로 있으면 우리 중에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쉬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 경주라고 성경에서 여러분 올림픽 경주가 있죠. 올림픽에 나와서 싸움, 경주하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려면 이 경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올림픽 경주에 나가서 이겨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금 11장에 구약의 성도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쭉 나오고 그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피처를 하면 여러분이 경주하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그 올 테스트는 구약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도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엄청난 핍박이 오죠. 여기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 34절부터 보면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허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왕의 가죽,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 세상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조상들.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시련을 이겨낸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 구약 성도들처럼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동참하기를 원치 않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사고 잠도 좀 더 자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하고 나가가지고 즐거운 마음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즐거워. 새벽에 4시에, 5시에 막 이런 사람들 즐거워. 여러분 육신 싫다고, 그렇죠? 하지 못해 나가. 여러분 필요한 걸 채우고. 그 힘든 세상에 근데 육신은 편한 것으로 그 구약성들이 지금 받았던 그런 박해, 고난 이런 게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도 아, 난 이런 거 싫어. 이거 육신, 육신. 그러면 믿음 지키기 위해 돌로 맞고 사도바울처럼 돌로 맞고 셋째 하늘 갔다 왔지만 축복받았지만 돌로 맞았어. 예?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우리 중세 암흑시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쭉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수도록 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박해가 온다 이런 박해가 온다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믿음을 지키겠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네. 구차하네. 세상에서 돈 벌기 바빠가지고, 주님 섬기기 싫던데. 톱으로 막 켜지고 이러는데, 오겠어요? 주님 섬기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잊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물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네들이 구약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목한 모습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 모세가 어떻게 살아? 다윗이 어떻게 살아? 그것을 똑바로 알고 믿음을 지켜라.
그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많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배워서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절에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를 경주하는데 달리기 선수가 육상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여러분 주머니에다 잔뜩 넣고 무거운 것을 넣고 만약에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권투 시합을 하는데 권투 선수가 주머니에다 무거운 것을 넣고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만큼 처지는 것이에요. 수영선수가 여러분 수영선수들 그냥 0.01초 빨리 가려고 얼마나 옷을 이상한 거 입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입느냐 그 무엇을 입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 경주를 이기느냐 못하느냐 이런 판에 주머니에다가 수영선수가 잔뜩 금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겨먹으면 안 되니까 금 누가 훔쳐갈까 봐 그냥 무거운 금 한 덩어리를 넣고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서 달리기를 한다면서 수영을 한다면서 싸움을 한다면서 그 주머니에 잔뜩 이런 엑스트라를 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뭐가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육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명예가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고 교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꼭 나쁜 걸로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의도에서 사회 활동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가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특히 목사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가 바른 예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워야 돼. 한국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정치라는 것,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세상을 정치로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해결책 있어요? 여러분 유명박 씨한테 한번 물어보라. 해결책 있나? 그 야당의 누구의 리더들한테 물어보라고. 해결책 있나? 지금 오바마한테 물어보라고. 해결책 있나? 이집트에서 지가 난리가 났는데 해결책이 있나 물어보라고. 무슨 해결책이 있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통치할 때만이 화평이 오는지, 피스가 오는지.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질병으로 고난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켜 오시면 여러분은 영광된 몸으로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모든 경제적 가정 문제 모든 것, 돈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 1초 안에, 1초도 안에 눈 깜빡하세요. 무슨 해결책이 여러분 필요하세요? 그거 외에 인간이 가져오는 모든 해결책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왜냐하면 죄가 있지 화평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 그걸 모른다 사람들. 세상에 온갖 죄를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가 되고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소 대가리 잘라놓고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절하면서 평화를 가져온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화평을 가져온다. 죄를 가지고 화평을 가져온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조그맣게 가족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에 죄가 있으면 화평이 있어도죠. 부부간에 어떤 한 편이 죄를 지면 화평이 있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화평이 있어 없어요? 자식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식들이 죄를 지면 그 가족 안에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 이거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가족에서 화평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째 그것을 뽑지 않으면 영원한 화평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게으르고 셀피쉬하고 그 다음에 쉽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화평이라는 이름 아래 그 죄를 덮어주며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 안 따라가 덮어주고 와이프가 하나님 안 따라가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하나님 안 따라가고 덮어주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와 눈물과 노력으로써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셀피쉬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가족들을 그냥 넘어가 버릴 것이고 그런 가정은 겉으로는 너무 화목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우리 제가 지금 지나는 우리 집에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아마 좀 편할 거예요. 하도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잔소리 안 들으니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렇죠? 영화 빨리 장가가고 싶을 거예요. 빨리 장가가야지. 아버지 잔소리 안 듣지.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데리고 있느라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구절처럼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질하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인간들은 그거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기에 다음 구절에 나온 것처럼 징계가 있는데 그거 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구원받은 자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 근본적인 게 구원받든 안 받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번 자기의 죄를 체크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경주하면서 그 주머니에다 잔뜩 가지고 달리는 것이 얼마 안 나갔겠어요. 그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경기장에서 둘러싸고 응원을 하는데 그 자기가 응원하는 그 선수가 주머니에다 잔뜩 금과 은과 세상의 물질과 이런 걸 잔뜩 싣고 그냥 뛰는 거 얼마 안 나갔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걸 버리라니.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버리라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 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그걸로 끝이야. 그런 사람은 살라 그러지 마. 교만하게, 자기만 알고, 셀피쉬하게. 그걸 끝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이 몸이 땅으로 묻혀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옛사람, 옛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육신과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새 성품과 옛성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과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온 것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싸움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육신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려요. 쉽게 에워싸는 죄가 있어요. 죄가 수룩하지만 여러분 개인 개인에 다르게 적용하는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쉽게 에워싸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마약했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약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마약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죄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노름했던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그 노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쉽게. 저한테 노름하라고 돈 주면 저 그 돈 가지고 잘 쓰겠어요. 노름 하나. 노름장에 가가지고 골이 아파, 골이 아파. 그거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보내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런 죄가, 그러나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혹적입니다. 쉽게 죄에 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안다고. 내가 어떤데? 세상 자랑하던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 잘난 척하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걸 조심해. 우리가 묶고 훔치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밖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위 보이는 죄들보다 더 악하고 뿌리가 깊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죄에 약해요. 쉽게 해서 틈만 나면 그렇게 된다. 왜 각오해야겠어? 어떤 사람은 셀피셔, 자기만 아는 사람, 집안에서 내 별명이 양치였어요. 여러분, 내가 폭로하지만 우리 가족들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딸딸딸딸 우리 이모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제가 아들로 태어나요. 우리 할머니가 무척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도 이북에서 오셔. 아들 장남이 그래요. 집안의 모든 것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손 하나 깜빡 안 해요. 앉아가지고 다시. 우리 동생이 좀 괴로웠지만 누나가 차라리 별명이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양치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준 거예요. 다른 사람 저준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6학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학년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자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지는 죄를 고칠 수 있어요.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근데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사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게 셀피시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셀피시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남한테 자선 안 되지만 그 안에 자기 셀피시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십자, 욕십자 이런 회장들 만약에 정말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선사업하면 그냥 한 달에 한 3, 4천 불, 5천 불 받으면 해피해요. 그 사람들 밀리언 달러 받는다고 알아요? 월급이?
밀리언 달러가 뭐예요? 5밀리언 달러예요. 즉 하나의 남프라핏 비영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불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 리버럴, 자유주의자, 리버럴들 정치가도 뭐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뭐 저 보수주의자들은 뭐 자기네 물질만 잡아고 그냥 사랑이 없고 셀피시하고 이런데 빌 클린턴이 자기 딸 결혼할 때 부시보다 몇 천배 돈을 써가지고 세상에서 없는 결혼식 호화로운 그런 결혼식을 여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리버럴 정치가고 힐러리니 빌은 세계에 있는 모든 거지들 모든 불쌍한 사람 도와줄 것처럼 연설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딸 결혼할 때 그 돈을 세상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해야 되겠니? 뭐예요? 걔네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selfish.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이름 대가지고 팔아먹는 것이에요. 저 홈레스 사람들 도와주지. 택스를 더 걷자 이래. 그러고 자기네 택스는 안 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 주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생색을 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그게 빈곤으로. 한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오히려 공화당들은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자기 부를 가지고 자기 택스 내고 자기가 살 거 살고 이런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자 우리도 솔직하다 리버럴들은 아주 스니키해요. 그 안에 있는 거 안 드러내고 남들 돈 이용해가지고 생색내는 자들이야. 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어떤 비영리 단체를 만들든, 어떤 정치가 되든, 어떤 존경을 받든, 그 안에는 그 셀피시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죄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 죄들을 조심해야 돼요. 셀피시한 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남이 힘들 때 서로 부담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싹 빠져요. 조심하라. 쉽게 싸는 길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IQ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구원 받고 안 받고 간에 여러분 보면 알죠. 여러분 자식들 키운 사람도 알죠. 즉,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머리 좋은 애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노력을 안 해요. 그쵸? 그럼 자기가 머리가 보통이다. 그런 애들은 열심히 더 노력하고 인내로 끝까지 하고 그런 애들이 성공하더라. 그 경주를 하는데 자기 머리만 믿고 그 성경에서는 경주를 할 때 이 장거리 경주를 말하는 거죠. 단거리가 100m, 200m, 쇼트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경주는 우리 곰발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야, 26마일, 25마일 이상, 20마일 이상 넘는 것들. 여러분이 달리는데 26마일 달리는데 100m처럼 달리면 어떻게 됐어, 사람이? 달릴 수가 없다. 인내가 없으면 그 마라톤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 그 인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쓰러지더라도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서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근데 100m 선수처럼 앞에서 그냥 반짝하고 구원받고 나자마자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1년, 어떤 날 2년, 어떤 날 3년, 어떤 날 5년, 어떤 날 10년, 어떤 날 15년,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처음에 이 세상 온갖 다 자기가 다 진리 전파할 것 같이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요. 왜? 인내가 없었어. 인내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이밍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인내로 주님처럼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 내가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내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찬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first chance 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몇 번을 쓰러졌든 상관없이 계속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계속적으로 찬스를 주신다. 여러분 마음 한만 파르되면 계속 찬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요. 세상에서 온갖 것들이 여러분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온갖 환경으로서 여러분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든 무슨 가정 문제든 모든 문제들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실패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발명할 때 실패 안 한 적이 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할수록 그 실패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안 해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 똑같은 실패를 또 하는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실패가 됐구나. 그럼 그걸 안 해야지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실패했어. 그럼 그걸 또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바른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그죠? 근데 실패한 거 그대로 또, 그 다음에 똑같이 실패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똑같은 거. 두 번 똑같은 거. 세 번 똑같은 거. 여러분 한 번 실패했을 때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절대로 그 실패는 안 돼요. 근데 다른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실패할 때마다 배워가지고 나가면 언젠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있어야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바라보자. 십자가 탁 갖다 놓고 거기다 예수 죽은 거 탁 카톨릭 교회인 것처럼 그거 바라보고 이렇게 이 구절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사악한 죄인들로부터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뽑고 피투성이를 만든 채찍으로 성경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피투성이 됐다. 그럼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요? 근데 왜 그걸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냐?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위하여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저기 앞에 미래에 보이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만들어놓고 십자가로 만들어놓고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성을 하실 수 있었는지 구속사에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보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보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끌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사람들한테 매맞고 있을 때 그것도 돌로 매맞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소말리아에서 그 가나마다 잡힌 사람들 밤 파놓고 상반신만 들어놓고 돌을 쳐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여자 남자 가나마다 자를 잡아다 돌을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죽인다. 그거를 만약 부모가 보고 있었다면 그 부모가 즐거움으로 보신 거예요. 그게 그 부모를 기쁘시게 했느냐.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아니라 이거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뿌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거라고. 주님이 본 즐거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그 미래에 나타나는 자기의 씨예요. 씨. 이 자기의 씨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허락가를 먹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인간은 주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씨드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삶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대요. 주님께서는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씨드를 통해서. 즉 주님은 피조물을 만들 때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불효 자식들이 다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씨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씨들이 2000년 동안 10만, 100만, 1000만 나왔기 때문에 그 씨들을
그 시들을 2000년의 십자가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멸시를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을 참으신 이유도 그 씨들을 위해서 그 열매들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고 그럴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던져 수치를 대체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3절에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시간상 13절까지는 안 못하는데 몇 개만 중요한 걸 말씀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경주를 하다고 지친다. 마라톤 뛰어보셨습니다. 저는 마라톤 뛰어본 적 없는데 군대에서 우리 10km 완전 죽고 완전 무장하고 10km 아침마다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 죽고 그랬어요. 군인들. 죽는다.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있는 사람들 메고 같이 뛰어야 돼. 되게 힘들다고. 10km 완전 무장하고 뛰는 것도 힘든데 10km 몇 마일 뛸 것 같아요. 5-6마일 돼. 마라톤은. 물론 완전 무장 안 하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지 못하면 끝을 못 내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싸우다 보면 경주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편한 걸로 세상에 나가서 돈 받았겠다. 편하게 돈도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유혹이 들어오면 왜 싸워? 왜 영적 전쟁을 해? 그냥 지나가면 원하는 것이 편히 살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유도 없이 침을 뱉고 이유도 없이 한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때리겠어요? 주차되게 때리고 근데 주님 주소는 그 자들이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했는데 빌라도까지도 계속 세 번이나 의인이라고 하고 풀어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견뎌내셨다 이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이 편히 살고 싶을 때 원받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구려하기 싫고 주님 섬기기 싫을 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하게 살고 싶을 때 이것 생각하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것도 왜? 그 모순된 행동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시다 어디 우리가 감히 편하게 살라고 나그네들 순례자들 여러분들이 사전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돼야 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어요? 조금만 해도 불편해도 불평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직할 때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매질하신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는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딴짓할 때 주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아이 구차라 우리에 때리기 싫어 그냥 나를 묻잖아요. 여러분 징계하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 속에 있으면서 징계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본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징계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신다. 매질하신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매질하실 수 있어요. 그때 너무나 아프다고 울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날이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12절처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증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쩔뚝거리는 다리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하나의 말씀입니다.